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권입니다. 2020년 8월 28일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일본 아베 총리의 사임인데요. 그는 2006년 9월에 첫 총리직을 맡게 되었고 그로부터 약 6년 뒤인 2012년 12월에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까지 역대 최장 재임인 7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리직을 연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었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되어 더 이상 총리직을 맡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그중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중국은 아베 총리의 사임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가고 있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약간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댓글인지 한번 보러 가시죠.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나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지도자에게는 좋은 결말이 있을 수 없지. 아베가 세 번 재임하는 동안 중일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었어. 안정적인 게 바로 가장 좋은 관계라는 거지. 정신 차려라. 나는 예전에 그를 매우 혐오하고 죽도록 미워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각도로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어. 나만 그렇게 생각해. 나한테 욕하지 마 진짜로. 너네 무서워. 그가 사임했다는 것은 부실에 지나지 않아. 미국이 아베에게 내려오라고 했지. 만약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어떤 어중이 떠중이가 총리로 와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100년이 다 되어가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지. 아베는 사실 친중이야.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 만약 표출했다면 총리에 오르지 못했을 거야. 아베가 제시한 한중일 자유무역의 결과는 미국에 의해 망쳐버렸어. 아베의 외할아버지는 전범이야. 그에게 좋은 말할 것도 없어. 경계심을 가지자. 그는 확실히 훌륭한 수상으로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했어. 하루빨리 병마를 이겨냈으면 좋겠어. 위는 제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사뭇 다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베가 중국에 대한 태도가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본의 후임 총리로는 이시바 시게로 전 자민당 간사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 다로 방위상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연 새로운 총리가 취임하면 한중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중화권 이슈도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